안녕하세요. 매월 핫한 여행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여행나라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핫한 여행지인 수레국화와 금계국 그리고 샤스타데이지가 만개한 함양의 악양생태공원으로 지금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찾아오시는 길은 함안 악양생태공원 또는 주소 경남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1418로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주차료와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입구에는 유명한 천여배사공 노을길의 시작을 알리는 빨간 나룻배가 있어 올라봤는데요. 운치 있고 멋있죠? 바로 옆에는 형형색색의 수레국화가 예쁘게 피어있어요. 바람에 하늘거리는 수레국화도 너무 아름답죠? 이쪽은 간간이 피어난 양귀비꽃과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이뤘군요. 나무의 그늘과 수레국화꽃 그리고 시원한 남강의 바람이 불어와 휴식하기 너무 좋은 공간입니다. 흔하게 보기 힘든 수레국화를 만나 너무 기뻤답니다. 얼핏 보면 조화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예쁘답니다. 악양생태공원의 대표적인 포토존인데요. 사시사철 아름다운 악양생태공원 인증샷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금계국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는 멋있는 가로수길도 있고요. 호수둑방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금계국을 보러 가기 직전에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인증샷도 남겨봅니다. 호수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수변 습지의 생태공간까지 너무 멋지게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노란 금계국이 만발해 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화려한 금계국의 꽃끝낙 지속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치는 그야말로 최고랍니다. 힐링이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정말 제대로 된 힐링을 하고 왔답니다. 저희가 다녀온 날은 5월 16일이었는데요. 개화 상황은 80% 정도였지만 만개에 가까웠고요. 더욱 반가운 것은 금계국은 새로운 꽃봉우리가 계속 올라오면서 희고지고를 반복한다고 해요. 그래서 6월 중순 이상까지도 아름다운 금계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남강이 흐르고 있고 시원한 강바람 있어 산책하기 더욱 좋아요. 더불어 바람에 하늘거리는 금계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도 좋고요. 전국 최장 길이의 둑방이란 명성에 걸맞게 정말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을 만큼 길었답니다. 둑방의 경사각도의 군락이 형성되어 사진 찍기도 너무 좋죠. 곱게 흩날리는 금계국의 금빛 물결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 예쁘다는 생각밖에 나질 않아요. 악양생태공원은 빨간 양귀비로도 너무 유명하지만 작년 겨울 심한 냉해로 올해는 양귀비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여서 실망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금계국을 볼 수 있어 너무 다행입니다. 일주일 정도 더 지나면 더욱 풍성해지겠죠?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몽우리가 꽃대에 많이 달려있어 5월과 6월에도 아름답게 피어있을 거예요. 생태연못과 황토길 산책로와 더불어 노란색으로 물든 금계국의 향연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샤스타데이지와 금계국으로 유명한 함안 악양생태공원은 두 꽃이 개화 시기가 달라 두 번 오기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바로 지금이 두 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물론 한쪽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날도 있겠지만 저희가 다녀온 5월 16일 전후 일주일 정도는 최고의 금계국과 샤스타데이지를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태연못 전체를 한 바퀴 쭉 돌아보면 멋진 산책이 될 거예요. 데이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전망대 겸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원한 남강의 경치도 너무 좋고요. 강 둔치를 가득 채운 금계국도 너무 아름답네요. 금계국 색깔을 닮은 노란 벤치도 함께 자리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전망대에는 기다림의 정도 있는데 사진 찍기 너무 좋아요. 천여발사공 노을길에는 악양노을정 정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남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너무 멋진 경치를 자랑하고 있죠. 이제 샤스타데이지 군락지로 향해볼까요? 초록초록한 5월의 녹음 가운데 하얀 눈이 내려앉은 듯 새하얀 곳이 바로 함안 악양생태공원의 데이지 군락지입니다. 거의 만개에 가까운 샤스타데이지 꽃을 보기 위해 많은 여행객분들이 와 계셨는데요.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아름답다, 예쁘다를 연발하며 인생사진 남기기에 분주했는데요. 역시나 최고의 포토존인 전화부스에는 조금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합니다. 하얀 샤스타데이지와 흰색의 전화부스는 모델을 더욱 순수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냥 대기하기보다 근처에서 이런저런 사진을 찍다가 비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전화부스 근처 의자 밑에는 샤스타데이지 꽃 모양의 소품도 있었는데요. 소품을 활용해 멋진 사진도 남겨보세요. 저희가 방문한 날은 바람도 적당히 불고 하늘도 너무 푸르고 맑아서 너무 좋았답니다. 데이지 군락지가 한쪽 구석에 자리하면서도 방향을 나타내는 이정표나 팻말이 없어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금계국을 보시고 나서 잔디광장을 찾아 그쪽 방향으로 오시면 됩니다. 잔디광장에 들어서면 데이지 꽃의 흰색이 눈에 확띄어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금계국과 데이지까지 만개한 꽃을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았는데요. 계란후라이를 연상시키는 자그만 꽃들이 빼곡히 모여 있으니 정말 더 환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샤스타데이지 명소 중의 명소 이곳 하만의 악양생태공원. 군락지 안에는 여기 오길 잘했어 라는 푯말도 있었는데 정말이지 않았으면 후회할 샤스타데이지 명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란 금빛 물결의 금계국과 샤스타데이지 순백의 아름다운 향연을 보시고 싶다면 악양생태공원으로 달려가 보시길 바래요. 그럼 6월 가볼 만한 여행지 소개 때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여행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